얘들아, 페어리로에 대해 들어봤어? 이 아이들이 바로 페어리로야. 물론 알고 있겠지? 리틀 페어리로에서 태어난 페어리로들은 실은 우리 비큐머리에 가끔 놀러오기도 해. 어쩌면 지금 네 옆에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찾아봐. 그리고 페어리로 문을 발견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 리루리루 페어리루. 고마워요. 할머니! 어? 연희야, 린도. 어서 오렴. 연우 오빠는 아직 학교래요. 같이 못 와서 아쉽다고 했어요. 들었단다. 아까 연우한테 전화가 왔거든. 다른 날 친구들이랑 온다더구나. 잘 됐네요. 굉장해요. 할머니가 유명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굉장할 줄은 몰랐어요. 굉장하긴 뭘.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페어리루들의 모습을 계속 그려온 것뿐이야. 선생님, 새로운 그림책권으로 출판사에서 찾아오셨는데요. 지금 갈게요. 오늘은 나랑 같이 호텔에서 자고 가렴. 오랜만에 천천히 얘기도 하고. 네? 저기, 할머니. 왜 그러니? 아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럴래? 그럼 이따 보자. 네. 연희의 꿈, 할머니의 오래전 약속. 실례합니다. 우와, 휴머러들이 잔뜩 있네. 해바라기랑 리프가 아니라 유미리 언니? 안녕. 어쩐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리프는 어디 있어? 그게 어떡하지? 연희는 유미리가 리프란 걸 모르고 있는데. 혹시 리프는 이따 올 거야. 지금 나머지 공부 중이거든. 페어리로 마스터한테 설교를 듣고 있을 거야. 리프도 참. 그리고 유미리 씨랑은 좀 전에 이 앞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우리도 깜짝 놀랐어. 맞아. 어떻게 딱 만났는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랬구나. 맞아, 그런 거야. 정말 손이 많이 간다니까. 이제 연희한테 말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수고도 했어. 연우 오빠도 왔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아쉽다. 연우한테도 인사 전해줘. 어머, 모두 어서 오렴. 유아림님, 저희까지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전시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림이 정말 멋져요. 어? 이 페어리로 나치 얘긴데? 맞아, 본 적 있어. 응, 나도. 어? 그게 아니라 나도 멋진 페어리로인 것 같아서. 매지컬 페어리로 스쿨 복도에 이 페어리로 사진이 있었잖아. 할머니, 무슨 페어리로예요? 레인이란다. 레인이요? 연희 너도 잘 아는 페어리로인데 그래도 레인이라고 하면 모르겠지? 저 아이가 페어리로 마스터란다. 네? 페어리로 마스터요? 그래, 저건 레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린 그림이야. 내가 그린 첫 페어리로 작품이지. 저기, 근데... 우와, 저기 유미리다! 설마 그 페어돌? 정말이네, 유미리야! 혹시 유미리 씨도 유아림님 그림 좋아하세요? 미리 씨가 페어돌이라서? 그게... 여러분!
미리 양은 저의 친한 친구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준 거니까 편하게 구경하도록 도와주세요. 아, 죄송해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 네. 아, 아까는 감사했어요. 이제 정말 유명 아이돌이 됐네. 네. 근데 사실은 아직 연우랑 연희한텐 제가 유밀이란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연우는요, 미리가 자기처럼 페어리로의 존재를 믿는 휴머로 여자아이라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밀이가 휴머로 여자아이가 아니라 리프, 저란 걸 알게 되면 분명 실망할 거예요. 아, 리프... 저 절대로 연우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우한텐 말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네. 이리 와서 차 마시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컷도 따로 준비하셨네요. 언제 어디서 페어리를 만날지 모르니까. 역시 대단하세요. 화림님이 만들어주시는 홍차 정말 마음에 들어요. 리프, 나머지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페어리로 마스터한테 설교까지 들었다면서? 안 됐다.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리프, 너도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페어도 유미리 언니도 왔었거든. 리프는 아직 만난 적 없지? 아참, 연희야. 아까 할머니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 무슨 얘긴데? 네, 그게... 그 봉투 오늘 하루 종일 소중하게 들고 다니던데 안에 있는 거랑 상관 있는 거야? 그게요... 실은 저... 이야기를 써봤는데요. 이야기? 할머니가 읽어봐 주셨으면 해서요. 내가 말이니? 신비한 숲의 작은 마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감상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연희야, 그거 혹시 그때? 리틀 페어리로 책들도 재밌는데? 정말 그렇지? 나도 이런 이야기책을 꼭 써보고 싶어. 연희야, 있잖아, 사실 나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 언젠가 내가 생각한 이야기로 책을 만들게 되면 좋겠어. 연희의 그 꿈! 이야기 완성한 거야? 굉장한데? 하지만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정말 모두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 잘 잤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푹 잠을 잔 건 정말이지 오랜만이야. 정말 기분 좋아. 좋은 꿈을 꿨어. 모두 즐겁게 말했습니다. 잠도 잘 잤으니 이제 더 힘을 내야지. 작은 마녀님, 고마워요. 모두 에밀리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잠들게 했던 잠꽃의 꽃잎은 저절로 떨어지고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정말 재밌구나. 정말요? 정말. 실은요, 전 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지는 거랑 린과 계속해서 함께 지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요, 꿈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언젠가 제가 쓴 이야기로 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이제 너도 네 꿈을 찾은 모양이네. 정말 기쁘구나. 정말로 대견해. 앞으로도 네가 쓴 이야기 꼭 읽게 해주렴. 네! 즐기면서 써야 한다. 즐기면서요? 언젠가 너만의 책을 꼭 완성해보렴. 이 할머니도 기대하마. 아직은 아주아주 멀리 있는 꿈이지만 저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연희야,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야? 하늘에서 이야기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야? 난 머리가 아파서 절대 못 쓸 것 같아. 아, 그게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할머니께서 페어리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 그래, 그랬지. 혼자 책도 많이 읽긴 했지만 할머니가 해주시는 얘기는 아주아주 특별했어. 나도 너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 아주 행복했었단다. 네가 어찌나 재밌게 들어주던지 아직도 생생하구나. 나도 씨앗 안에서 같이 듣고 있었어. 그때 들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만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쓴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해준 얘기랑은 전혀 다르던걸? 이건 순전히 네 힘으로 쓴 얘기야. 난 연이 너한테 진짜로 있었던 일들을 들려준 것뿐이었으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요? 화림님? 렌과 내 얘기였어. 페어리루 마스터와 화림님이요? 맞아. 나와 렌은 버디였단다. 너희들한텐 아직 얘기한 적 없었지?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화림님과 페어리루 마스터가 버디! 난 페어리루 마스터가 될 거예요. 난 리틀 페어리루를 지키고 싶어요. 레는 황폐해진 리틀 페어리루를 지키기 위해서 페어리루 마스터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우린 헤어지게 됐단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린 둘만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외출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생각보다 레인이 훨씬 빨리 돌아가게 됐단다. 그래서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 아주아주 오래된 추억이란다. 생각도 못한 일이라 너무 놀랐어. 맞아. 화림님한테 버디가 있었던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설마 페어리로 마스터였을 줄은 몰랐어. 그치? 두 분의 마지막 약속 어딜 가려고 했던 걸까? 어? 혹시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도울 순 없을까? 뭐? 그렇잖아. 혹시 나랑 연우가 그렇게 헤어지면 복도에서 그렇게 빨리 날면 안 된댔어. 네? 저기, 그게... 그러니까 페어리로 마스터랑 유아림님이 헤어지기 전에 같이 가려고 했던 곳에 지금... 아, 그러니까... 화림에게 들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네요. 괜찮겠는데요? 아, 그렇죠. 역시 괜찮은 거겠죠. 다행히도 요즘 들어서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물론 화림과 약속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페어리루 마스터! 그때의 약속을 지키러 가보죠.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 모르세요? 네, 비밀의 장소인 것 같은데 화림이 헤어지기 전에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고맙다. 맛있는데? 정말요? 그래, 앞으로 허브차는 너한테 맡겨야겠는걸?
저 여기 지내는 동안에 할머니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어? 연희야! 화림님! 린! 얘들아! 어서 오렴. 어? 잘 지냈어요, 화림? 렌! 아니, 페어리로 마스터! 무슨 일이에요? 그때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네? 너무 늦은 걸까요? 와줘서 고마워요. 별장 옆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여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장소거든. 우연히 발견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가끔 혼자 왔었단다. 아름답네요. 비큐머르도 아름답죠? 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여기 서 있는 날이 오다니 인생은 알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화림, 난 당신이 그린 그림이 참 좋답니다. 당신 그림을 참 많이 그렸었죠. 맞아요. 아유, 움직이지 말아요. 예전에도 자주 주의를 받았었죠. 멋지지 않아? 정말 아름다워. 오늘의 페어리루. 오늘은 어떤 페어리루가 나타날까? 어? 찾았다. 이분은 안경 선생님. 안경 원숭이 레전드 페어리루야. 안경 선생님은 페어리루 역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페어리루 역사학이란 건 지금까지 리틀 페어리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래.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자장가를 듣는 것처럼 편안해져서 모두 졸음과 싸우는 게 힘든 모양이야.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가끔 실수를 하는 귀여운 면도 있어. 자주 쓰는 말은 That's right. 흥분하며 외치는 말이래. That's right. 너희도 페어리루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리루리루 페어리루. 오늘은 리틀 페어리루의 헬로윈. 다 같이 파티를 할 거야. 나도 같이 파티하고 싶다. 새로운 수업도 시작한대. 선생님이 뱀파이어 페어리루라던데? 뱀파이어가 뭐야?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유령이야. 피를? 대체 어떤 수업을 하는 거지? 다음 이야기, 장난을 배우자. 뱀파이어 헬로윈. 리루리루 페어리루.